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좀 너무 여기 많이 추운데. 아니, 강 교수, 강 교수, 한 2분인데 뭐 잠깐.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질문해, 질문해. 그냥 가볍게 질문해. 아니, 그냥 강 교수. 쉽게 읍내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 이 군정 순방은 앞으로 2017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 국민들에게 한 해의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 드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2020년 세계산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군정 보고해 가는 그런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그전만 해도 시에들은 이제 군수 이제 순방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군정 보고회라는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군정 순방을 하는데 대체 국민들께서 이 군정을 이해하는 폭이 어떤 것이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들은 정말 국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군을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저희들은 2020년 세계산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또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저희들은 산업 기반을 조성을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600여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함양군을 정말 중국 어디에 나라도 부끄러워없는 그런 훌륭한 함양 더 발전하고 또 더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현재 저 역시 당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슬프게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제 마지막 소망이자 염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